정남이집 황병기류 가야금 산조는요, 정남이 김윤덕 황병기 선생님으로 이어지는 산조예요. 가야금 산조의 대가로 불리신 정남이 선생님은 6.25 전쟁 때 월북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평양음악대학 교수를 지내신 분인데요. 그 1940년대 무렵 그 선생님 산조가락을 김윤덕 선생님에게 전수했고, 황병기 선생님은 김윤덕 선생님으로부터 정남이제를 배웠는데, 황병기 선생님은 처음에 배운 정남이류 그대로, 정남이 선생님한테 받은 그 자료를 그대로 연주하셨다가, 1930년 유성기 음반에 담긴 정남이 선생님의 산조가락과 월북 이후에 북한에서 녹음한 그 선생님의 연주 테이프 유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락을 더해서 정남이제 황병기류 가야금 산조를 완성하셨어요. 원래 김윤덕 선생님한테 전수받은 정남이제는 43분인데요. 황병기 선생님이 23분을 더하셔서 지금 현존하는 산조 중에 가장 긴 가야금 산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98년도에 정남이제 황병기류 산조가 악보로 출간되었고, 2014년에는 황병기 선생님께서도 산조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진양조부터 해서 그 가락이 70분이나 되는 긴 가락인데, 그걸 이제 다 외워서 연주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책거리가 끝나고서 제가 절을 했어요. 큰 절을 드렸더니, 이거는 바로 산조라는 음악은 작곡자의 음악이 아닌 연주자의 음악이기 때문에 곡 자체보다도 어떻게 연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주자 몫이다. 이거를 연주하는 박현숙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악방송에서 황병기류 가야금 산조를 녹음을 했어요. 사실 선생님께서 2018년도에 타계를 하셨는데, 제가 녹음한 게 2017년도거든요. 황병기 선생님이 이 국악방송 녹음하는 데 오셨어요. 제 연주를 들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황병기 선생님께 가야금을 배웠던 순간순간이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자로서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더 많이 연습하며 선생님께서 흡족하시도록 연주를 못한 것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선생님 산조를 전승하기 위해서 공연 활동도 하고 또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황병기 작품 보존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황병기 선생님의 예술을 지금까지도 제 삶에, 저희 예술에 녹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명인 김윤덕 선생님은 황병기 선생님께 이 산조를 설명하시길, 꽃보다 화사하지 않고 잎사귀보다 가지, 또 가지보다는 줄기, 줄기보다 뿌리가 실한 산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말처럼 덤덤하면서도 담백함을 추구하는 깊이 있는 음악, 이 정남이제 황병기류 가야금 산조를 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